신인상 김지원 이세영 축하드립니다. 아, 예. 김지원 씨, 이세영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김지원 씨 또 진행을 하시다가 바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수상자 김지원 씨는 태양의 후예에서 당찬 군의관 윤명주 역을 맡아 똑부러지는 연기와 사랑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세영 씨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철부지 사랑꾼 민요원 역을 통해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드라마 흥행의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이세영 씨도 트로피와 꽃다발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세영 씨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제가 저 베스트 커플상 받을 줄 알고. 아니, 부산들은 왜 이렇게 노리시는 거죠? 아, 대상보다 더 노리시는 것 같네요, 배우분들이. 요즘이 아니라 제가 횡설수설하네요. 죄송합니다. 워낙 그 연기 잘하시는 후보분들이 많이 계시고 화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저 처음에 이 캐릭터를 맡았을 때 부담감도 많았고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용기를 주신 저희 회사 대표님과 실장님, 팀장님, 매니저님들 그리고 촬영하면서 밤 늦게도 제가 조언 구하면 촬영 좀 지연되더라도 계속 조언해 주시고 저랑 제게 많이 도움 주신 황인혁 감독님 그리고 예쁘게 찍어 주신 문창수 촬영 감독님 그리고 조명 감독님 그리고 항상 더 힘들고 춥고 힘들게 고생하시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태양의 후예 김지원 씨가 또 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늘 이렇게 대본만 보면서 연기를 하다가 스스로 저의 말을 할 때 가장 떨리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순간은 감사한 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집에서 보고 있을 우리 가족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킹콩 식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은숙 작가님, 김원석 작가님 그리고 예쁘게 찍어주신 이응복 감독님, 백성훈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주신 저희 태양의 후예 언니 오빠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연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